주님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. 네. 이 혼란한 시대,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? 주님은 그냥,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, 지금의 성도들이 굉장한 복이면서도 굉장한 위기인 게 뭐냐면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어떤 교회들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. 맞아요. 예전에 사도시대만 해도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죠. 그렇죠. 성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어요. 그렇죠. 지금처럼. 예. 우리는 그냥 아무데서나 가서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. 앱으로도. 네,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. 그냥 개혁개정, 쉬운 성경. 뭐. 정말 모든 걸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우리한테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. 근데 안 보잖아.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근데 인지하고 산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.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? 아, 정리를 해야겠구나. 뭔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하고 중점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재산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.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건 2000년 전부터 왔지만 지금 이 성도는 훨씬 더 가깝게 그거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 계시록 책을 제가 낸 이유도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신 것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. 너희 영혼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. 제가 글쎄 제 경험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제 삶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서 성도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후퇴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예요.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단에게 당해요.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그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.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.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단지 그냥 아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.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.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 돼 있거든요.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우리가 완벽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려는 거거든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.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렇죠. 말씀이거든요. 닮아가야죠. 네. 근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. 그리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셔 하는 이 경각심을 내 자신 안에 심어놓고 있으면 내 자신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가 된다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진짜.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너는 이것밖에 안 돼. 맞아. 에. 너는 그냥 네가 평범한 사람이야. 네가 뭘 할 수 있겠어? 아니고 그거 거짓말이거든요.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서 다른 친구들이 변하고 그쵸. 그 친구들이 변함으로 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야.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쵸. 거야. 그걸 못하게 하려고.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책이 완벽하지 않아요.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서문에도 쓴 게 이 책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세요. 다시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
하나님의 메시지. 그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,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, 예.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저는 듣기를 원해요. 아멘. 네. 네. 아멘.